기자입니다. 그 앞서 교수도 두 교수님들은 이제 강연도 많이 해보시고 또 학술적으로 접근을 하셨는데 저는 그 저한테 주어진 20분 동안 어떤 얘기를 하면 좀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일단 저는 기자로 일을 하고 있고 저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을 되게 즐기면서 하고 있고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의 사례와 그리고 제가 기자로서 만난 그 여성 리더들의 사례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는 게 그 제 역할인 것 같아서 그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일단 네, 제가 아까 그 두 분도 다 공통적으로 얘기하신 주제 같은데 저도 이 주제를 행복하게 성공하기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제 얘기부터 먼저 좀 간단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만난 여성 리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27년 전에 제가 쓰던 일기장인데요. 중학교 3학년 시절부터 쓴 일기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인생에 일관된 주제가 뭐 아직까지 뭐 그렇게 많이 산 건 아니지만 그 유년 시절부터의 주제가 그 글쓰기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단 한 번도 그거를 쉬운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뭐 앞으로 27년 후에 기자가 될 거라고 생각하러 글을 썼던 건 아니고 그 좀 한 뭐 그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유년 시절이 뭐 즐겁기만 한 건 아니까 외롭기도 하고 누군가 말을 하고 싶기도 하고 또 그때도 어릴 때도 상처도 받고 이런 것들을 다 일기장에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지금 봐도 여기에는 뭐 제가 공부 때문에 고민한 얘기, 친구 때문에 고민한 얘기, 그리고 뭐 선생님을 짝사랑했던 얘기 이런 제 주변의 모든 그 제 주변의 사람에 대한 얘기들을 글로 풀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저는 그게 엄청나게 위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가 좋아하는 거고 이거를 끝까지 가져가겠다는 생각에 일단 중학교 때는 방송반 활동을 하면서 이제 뭐 간단한 멘트 쓰는 거를 했고 고등학교 때는 또 문예반 교지 편집실을 하면서 계속 글쓰기를 했어요. 아 그러다가 그 대학에 들어갔어요. 대학에 들어갔는데 뭐 중고등학교 때는 공부를 조금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그 전기대학에 떨어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근데 아마 이렇게 저한테 제일 큰 그 첫 번째 절망이었다면 전기대학을 떨어졌습니다. 근데 뭐 가정 형편상 재수를 할 형편도 아니었고 그래서 택했던 게 서울여대였어요. 그래서 그 서울여대를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두 가지의 절망이 왔어요. 그 대학 그 전기대학을 떨어졌다는 것 그리고 저는 여대에 대한 약간 선입견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절망을 했고 그리고 지금도 그때 생각이 납니다. 그 서울여대가 태릉에 있는데 그 한겨울에 올라갈 때 진짜 춥거든요. 내 마음도 추웠고 와 이제 앞으로 내 미래는 좀 되게 절망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 내가 좋아했던 글쓰기도 대학에 와서도 계속 그걸 놓지 말아야겠다 생각을 해서 스스로 또 여대 그 교지 편집실을 찾아가서 또 그 서클 활동을 진짜 열심히 했어요. 정말 그 제가 지금 돌아보면은 그 대학 4년 동안 제가 그렇게 뜨겁게 살지 않았다면 지금의 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 모든 친구들이 그러니까 대부분의 친구들이 그 어떤 뭐 외모 가꾸기나 아니면 그 무거운 뭐 서적을 들고 도서관에 왔다 갔다 할 때 그 서클 활동을 하면서 뭐 인생에 대해서 뭐 세미나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리고 그때는 저희가 87년 민주화운동 바로 직후 88학번이었어요. 그래서 가끔 막 이렇게 가슴에서 끓어오르는 게 있으면 거리에도 후배들 데리고 나가고 하면서 진짜 해볼 거 안 해볼 걸 다 해봤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한편에서는 좀 불안한 감도 있었죠. 그 4학년 정도 됐을 때 다른 아이들은 공부만 했던 사람들은 학점 관리도 잘했잖아요. 근데 저는 뭐 이렇게 공부만 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불안한 거야. 이러다가 진짜 아무것도 안 되는 게 아닌가. 근데 그때도 누군가 시키자는 제 마음속에 아 그래도 내가 여태까지 뜨겁게 사람에 대한 관심, 내 주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뭔가 또 다른 기회가 올 거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그때 당시 지금은 없어졌는데 편집학원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 편집학원이 뭐 광고 회사나 카피라이터나 아니면 출판사 이런 글 쓰는 데를 기술적으로 가르치는 데인데 그것도 시키지 않았는데 찾아가가지고
또 그 막 큰 합판을 돌고 그때는 대장 작업이라고 해서 합판을 돌고 그걸 1년을 다니다 보니까 또 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공부를 하다가 그 중앙일보에서 아주 그 기획실에서 사본 기자 특채를 하는데 그 편집학원을 통해서 그게 기회가 왔어요. 그래서 가봤더니 주로 여대 학생들이 많더라고. 뭐 이대, 뭐 숙대, 전 서울여대. 그러니까 왜냐면 사보를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일단은 보조로 들어가는 거니까. 근데 저는 그 기회가 너무너무 감사했고. 그래서 그때 필기 시험과 작문 시험과 여러 가지를 봤는데 그 제가 비록 공채는 아니었지만 저는 계속 글 쓰는 걸 해왔기 때문에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합격을 해서 그때도 뭐 경쟁률이 조금 있었는데 그 되게 그 신문사의 사보기자라는 것도 그 여대 출신들한테 되게 좋고 편안한 직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합격을 해서 또 사보기자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보기자를 하면서도 저는 진짜 그 대학 4학년 때 교재를 만드는 열정으로 그 중앙일보에서 사보라는 거는 중앙일보에서 그러니까 신문사의 주류는 기자거든요. 기획실 관리실이나 뭐 이런 그 특채 사보 기자는 주류가 아닙니다. 근데 그 지금도 제 그때 당시 후배가 저한테 한 얘기를 보면 마치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처럼 뛰어다녔다는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때는 몰랐는데 마치 사보가 중앙일보에서 가장 중요한 일인 것처럼 뛰어다니고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고 진짜 뭐 막 카메라 메고 다니면서 종횡무진하면서 기자가 기자를 취재하는 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또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또 기회가 왔어요. 저를 지켜보셨던 그러니까 저와 식사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저기 중앙일보의 전 편집국장이신다. 이장규 대표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그 같은 중앙일보 자회사 시사미디어 지금 월간중앙 뉴스이크 포브스 그 이코노미스트 거기 대표로 가시면서 그 모험을 하신 거죠. 그 어떤 기자보다 열심히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저를 그 이코노미스트 기자로 2005년에 영입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거는 중앙일보 전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냐면 기자는 공채 시험을 보고 들어왔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반은 말렸습니다. 안 된다고 한 사람들도 있었고. 근데 그 대표, 그리고 저도 그때 나이가 36살이었어요. 아이도 있고 이제 마흔을 4년 앞둔 그리고 그것도 한 번도 공부해보지 못한 경제기자를 간다는 거는 그냥 계속 사보기자를 하면 편안하게 갈 수는 있는데 그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계속 제 세계가 넓어지고 있는 기회가 온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뭐 처음에 유년 시절에는 저 혼자서 글을 썼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대학을 가서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글을 썼고 중앙일보에서는 1500명 중앙일보 기자들을 위해서 글을 쓰다가 제가 기자가 되면 전체 국민들을 위해서 글을 쓰는 정말 천금 같은 기회였던 거에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도전을 또 했습니다. 말리는 사람들도 많았고 진짜 많이 불안해하고 그러다가 실패하면 저를 데리고 오신 분도 실패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진짜 들어가서 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1년 동안 한 그 서너 시간밖에 잠을 자지 않고 뛰어다녔어요. 그리고 아니 자꾸 조 교수님이 꾸덕꾸덕을 너무 드셔서 제가 감정이 폭발해가지고 공감을 너무 하신다. 그래서 그 들어가서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그 후배 남자 기자들이 저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인정할 수 없다. 당신은 내 선배가 아니다라고 인정해서 내가 나중에 그 얘기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하고 진짜 열심히 다녔고 지금 생각나는 거는 가족들한테는 진짜 가족들이 너무너무 고마운데 그 새벽에 취재하려고 막 폭우를 뚫고 사진 기자 깨워가지고 가가지고 특종을 하고 그리고 어떤 분을 뭐 기업 그때는 이코노미스트 기업인을 취재하겠다 그러면 그분이 오는 그 영안실을 아예 노트북을 들고 가서 한 어떤 기자들은 잠깐 와서 그냥 가거든요. 밤새도록 있으면 저기 오신 분들을 다 취재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게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그런 뜨거운 것들이 나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뜨거운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한테 또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남들에겐 기적이 아닌데 제 스스로에게는 기적이었거든요. 2007년에 그 사람들을 하도 만나고 다니다 보니까는 그 대선 직전에 그 수자원공사의 한반도 대우나 문건 최초 공개 건을 제가 특종을 했는데 그게 아마 이코노미스트 25년 역사상 그렇게 큰 특종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제가 뭐
그 피해자 신분은 아니었지만 검찰 참고인 조사까지 받았고 그게 기자 생활한 지 2년 만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리고 그 9시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 언론사가 받았고 거기다 주간지였기 때문에 주간지 특정은 되게 힘든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때 특정상을 받고 그 이후로는 그 3년 연속 최우수 기자상 그리고 중앙일보 사장상 회장상을 다 휩쓴데 그게 다 5년 안에 일어났던 일이어서 제가 지금 제 자랑을 너무 하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러니까 제가 그 믿었던 거는 어떤 제 인생의 테마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과 글을 버리지 않고 내가 비록 처음부터 주류로 시작한 건 아니지만 학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직장도 마찬가지지만 뜨겁게 내 안에서 할 수 있는 열정을 바칠 것들에서 그걸 잊지 않고 계속 갔을 때는 무언가 계속 기회들이 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데요. 근데 그게 글쓰기와 사람에 대한 지속적 구애가 없었던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그 이코노미스트 기자를 생활을 할 때 이제 여성 리더들을 한 1년 동안 만났어요. 그래서 그 아까 제가 두 교수님 얘기 들으면서 아 진짜 그 제가 지금 선택한 분들이 틀리지 않았다는 거를 제가 알았던 게 그 저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 진짜 그때는 그러니까 이코노미스트에서 기자 생활하고 인터뷰를 하고 책을 낼 때까지 몰랐어요. 저는 그들이 어떻게 성공의 단계까지 올라가는 데만 집중했거든요. 근데 그 여자들이 그렇게 올라가는데 그 여성들이 진짜 행복할까? 라는 질문이 계속 저에게 쏟아지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만난 여러 여성분들 중에 아까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성공 때문에 가정을 버리시게 된 분도 있고 성공 때문에 또 이렇게 친구를 잃으신 분도 있고 그래서 아 그럼 진정으로 행복하게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뭘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얘기하신 분들은 이상하게 이렇게 어떤 전투적이거나 완전 남성적이거나 이런 분들보다 좀 뭔가 여전히 소녀 같거나 감성적이거나 따뜻한 분들이 정말 즐겁게 성공을 즐기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한국 코닝의 이행희 대표는 이제 숙대 출신이신데 되게 유명하신 분이죠. 그 이분 같은 경우는 그 테마 그 에너지의 주제가 도전이었는데 숙대 운과대를 나와서 그 첨단 하이테크 기업인 글로벌 기업인 한국코닝에 들어가서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그때 당시 그렇게 해서 나가면 그 뭐 영문 타이핑 정도 하는 수준 그렇게 그냥 가다가 뭐 결혼해서 그만두거나 이러면 되는데 스스로 영업팀에 뛰고 싶다. 그때는 이 한국코닝의 영업팀에 여성이 한 명도 없었대요. 근데 도전해서 뛰고 싶다고 그러고 근데 그분이 어떻게 성공을 했냐면 보니까 그 일요일 날 그 커피를 싸들고 바이어를 만나는데 남성분들은 그냥 대충 전화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어떤 그런 여성적인 부분 그래서 좀 더 그 고객들이랑 얘기를 하고 들어주고 경청해주고 이런 것들에 좀 그 돼서 나중에는 막 세계 5지까지 곳곳으로 누비고 다니면서 실적을 이루고 이게 또 경영진한테 돼서 나중에 진짜 그 글로벌 기업의 최고 그 경영자까지 올라가신 분이고요. 아 그리고 그 김상경 원장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은 저랑 이코노미스트 때 만났던 분인데 그 국내 외환 딜러 1세대 여성분이에요. 그래서 현재 국제금융연선 원장인데 이분도 원래 대학의 문과 출신인데 아멕스은행에 비서로 들어가셨어요. 전문 비서요. 근데 이분이 나이가 지금 거의 이제 50대 중반을 넘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전문 비서로 들어가면 되게 편안하고 연봉도 높고 근데 32살 때쯤에 그 상사가 한번 딜러에 도전해보지 않겠냐 책을 한 권 준 거를 다른 분 같으면 뭐 귀찮아서 안 하고 나는데 아 지금보다 또 다른 세계가 있겠구나 해서 그 책을 보고 공부하고 해서 32살에 외환 딜러 생활에 뛰어듭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회사에 그 유학을 아니 그러니까 연수를 보내달라 해서 홍콩이고 미국이고 다니면서 하다가 3년 만에 실종해서 치프 딜러가 되고 8년 만에 부지점자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이분도 되게 여성적이에요. 되게 여성적이고 그리고 그 외환 딜러라는 게 뭐 0.5치의 승부사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순간 판단을 되게 잘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되게 예리한 일을 하면서도 그 하여튼 그 어떤 그 부분들에서 되게 여성적인 걸 잃지 않고 살아가신 분이고 그다음에 일과 가정, 일과 휴식에 대한 균형도 되게 잘 맞추셔서 2006년에는 남편분이랑 그 거기까지 가셨죠. 그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트레킹에 56세에 도전을 하셨는데 그게
한 16박 17일이에요. 그 배낭을 메고 근데 그거에 또 희열을 느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은 일대로 하면서 그리고 그 국제금융연수원도 딜러 생활 13년을 접고 본인이 막 은퇴를 생각할 때 나는 계속 뭔가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그걸 그 외환위기 때도 그래서 연수원들이 다 파산할 때도 여기는 지금까지도 잘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런 분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또 한 분은 그 아 제가 이거를 넘기는 거 죄송 너무 흥분해서 얘기를 잠깐만 예. 아 이건 예. 예, 그 저기 그 민주당의 이성남 의원님 같은 경우는 시티은행 출신이고 금감원을 거쳐서 한국은행 최초의 여성 금통위원을 역임하셨어요. 근데 보면은 그 우리나라 그 은행, 한국은행 이런 데는 되게 남성적이고 권위적인 조직이거든요. 근데 이분 진짜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 이분이 야당 나중에는 저기 지금 정치인이신데 의원실 딱 열고 들어가면 빨간 소파가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의원실은 다 획일적이거든요. 정말 깜짝 놀라서 빨간 소파에 그 딱 올해가 60이신데 초록색 스커트 정장에 단발머리에 빨간 립스틱을 하고 막 어서 오세요 막 그러는데 근데 그분이 그렇게 뭐 이렇게 이쁜 거 뭐 이런 거 가지고서 성공을 하신 게 아니라 한국은행 때도 아주 칼같이 얘기할 때 지금도 국감장에서 본인이 얘기할 때는 칼같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도 그 본인의 그 평소 별명이 미세스 스마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여성성을 잃지 않으면서 배려하고 안아주고 이런 것들이 저는 결국 거기까지 가는 길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예,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공통점을 제가 보면은 뭐 이거는 저는 학술적인 건 아니고 제가 그냥 느낀 건데 무감동한 사람들 있잖아요. 무감동보다는 뭔가 감동을 잘 받는 사람들. 막 뭐 작은 거에도 뜨거운 사람들 그리고 따뜻한 시선 그리고 밋밋하기보단 좀 뭔가 이렇게 막 응? 열심히 뛰어다니고 그리고 나 하나가 아니라 우리나 세계 내 주변에 대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좀 행복한 성공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그 인생에 대해서 자기 테마를 꾸준히 가져간 사람은 결국 간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정말 존경하는 그 노엄 촘스키 교수가 하신 말인데 그 내 인생을 사로잡았던 세 가지 열정 스토리가 있다. 촘스키 교수도 그렇게 했는데 하나가 사랑에 대한 갈구, 지식에 대한 추구, 고통받는 인류에 대한 무한한 동정심이다. 그러니까 평생 이분도 그래서 사회를 외면하지 않고 참여하는 지식으로 살고 계시듯이 여성이든 남성이든 그 자기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꼭 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얘기는 여태까지 제가 여성 리더와 제 얘기를 했지만 누구나에게 이렇게 뜨거우라고 해서 그게 뜨거워지는 게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에너지가 있어야 되지만 그 에너지를 어디다 써야 될 대상은 본인밖에 모른다는 거죠. 아까 조 교수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게 무언지를 빨리 찾으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끝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 루이즈 에링저의 생애 한가운데 문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거울을 쳐다본다. 니나와 나는 매우 닮았다. 누구나 우리를 보면 자매라고 여길 것이다. 똑같은 얼굴이다. 그러나 나는 내 얼굴이 훨씬 이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우리가 나란히 걸어갈 때 니나를 쳐다본다. 내 얼굴은 말끔한데 니나의 얼굴은 표정이 가득하다. 바로 이것이다. 니나는 이 얼굴을 위해 비싼 대가를 치렀다. 그러니까 물론 여성 리더와 여기 니나 부슈만을 연결시킬 수는 없지만 저는 요즘 다 똑같이 아무 표정 없이 다 있는 여대생. 그러니까 그 젊은 여성들을 보면 좀 약간 그래요. 그래서 뭔가 좀 두렵고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뭔가 부딪히고 생의 외곽이 아닌 생의 한가운데서 살 수 있는 그런 뜨거움을 갖고 살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